안녕하세요. 신미아분입니다. 어제는 구독자 7,000분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오늘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금요일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나른한데 더욱더 나른하기까지도 합니다. 잠깐 바깥을 어슬렁거렸는데요. 하늘도 너무 이쁘고 바람도 이쁘고 우리 마을에 흐르는 천의 물살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쇼트 영상에 좀 담아보기도 했는데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분갈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좀 소중하게 길러왔던 아이들, 크나분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금요일은 크나분 소개해드리는 그런 날로 임으로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나분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준비한 아이는 유아입니다. 1번입니다. 호정분인데요. 이 작가님은 작은 화분을 안 만드신대요. 여러분들이 참 같은 아이들 또는 군생을 심으려면 큰 화분을 원하신다고 큰 화분만 만드시기 때문에 가마가 열려도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가져올 수 없는 아이입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보면 장미꽃이죠. 이렇게. 요래요래 이쪽은 두 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래요래 위에도 전도 빠짐없이 화려한 그림과 색채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아이들 심어놨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전에 장식하는 게 그런 아이입니다. 다리도 이런 모습이고요. 딱 참과 군생 신기에 안성맞춤인 스타일이에요. 사이즈가 전체 크기가 21cm 되죠. 이렇게 손이 안으로 들어갈 정도여서 전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만큼이 전이 나온 거고 속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큰데도 무겁지가 않아요. 키는 10cm입니다. 이 작가님은 다육이를 많이 길러보신 것 같아요.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만드셨죠. 화분이 크면 무거워지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무겁지도 않고 또 전도 이렇게 안으로 넣었지만은 여기 비워놔서 무겁지 않고 물구멍 엄청 크죠. 물구멍도 한번 재볼게요. 6cm 됩니다. 여러분들이 흙을 넣었을 때 무게감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요 아이, 물레가 20cm 물레예요. 20cm 딱 맞죠? 그래서 작가님들이 만들 때요 금들을 보고 사이즈를 얼추 측정하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놨을 때. 전이 더 남죠? 21cm라는 얘기입니다. 1번이고요. 입니다. 1번은 큰 꽃이지만 2번은 잔잔한 꽃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꽃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봄에 꽃이 핀 꽃가지에 나무집을 짓고 들어가 있는 듯한 꽃의 요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죠. 전에도 역시 이렇게 이쁘게 꽃들을 수놓아 주셨어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붉은 톤, 이쪽에서 보면은 푸른 톤, 이렇게 색상도 좀 이쪽 저쪽 달라서 여러분들이 다육이 심어서 햇빛 보여줄 때 이렇게 이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서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들었다 놨다 하기 힘드니까 이 물레가 싸요. 2, 3천 원이면 사거든요. 이렇게 돌려놓고 맘대로 돌려놔도 맘대로 이뻐버리는 그런 아이예요. 자, 전체 크기는 20cm. 전체 크기는 21cm. 내경은 17cm고요. 키는 10cm예요. 1번과 2번 이렇게 두 아이 있습니다. 20만 원이에요. 하나에 20만 원, 두개 20만 원 아니에요. 이 그림이 분이 원래 좀 가격대가 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니까 금액이 좀 있죠.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돼요. 1번, 2번 되겠습니다. 3번은 풍차분입니다. 예전부터 풍차분이 나오긴 했는데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그냥 앙상한 나뭇가지였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열매 같은 꽃이 열려 있어요. 풍차가 있고요. 나무에는 동글동글 홍합이라고
홍시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진짜 홍시 같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큰 아이 없었는데 이번에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체 크기는 21cm, 내경은 20cm 됩니다. 자, 이 아이는 32,000원이에요.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있습니다. 각각 32,000원입니다. 제가 개당 얼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 간혹 가다가 몽땅 다 얼만 줄 알고 막 흥분해서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개당이라고 써 있는 애는 하나씩이에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4번과 5번 읍내분 중에 가장 큰 아이죠. 아, 저 더 큰 아이도 있어요. 40 몇만 원짜리 아이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입니다. 이제 전체 크기는 18.5cm, 내경은 16cm 되는 사각형이에요. 자, 이런 사각형입니다. 키도 높아서 아이들 식재해 놨을 때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기품 있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에오니움소 철화 같은 아이들 심어주면 좋아요. 입구는 17.5cm입니다. 자, 4번은 붉은색이고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4번이고요. 5번은 녹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녹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화려하고 점잖은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22만이에요. 말도 안 돼요. 22만원이에요. 4번 22만원, 5번 22만원인데 18만원에 할인해 드리려고 해요. 22만원인데 18만원을 할인해 드려요. 이제 분갈이 시기가 들어와서 대품 있으신 분은 이런 거 하나 장만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4번, 5번입니다. 6번은 수목분입니다. 요 아이도 분갈이철 되면은 인기가 아주 많죠. 특히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리 배치가 좋다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이번에 분갈이 소식을 알려주신 남쪽 나라 여사님은 요 아이 10개 가져가셨습니다. 자, 입구는 22cm예요. 전이 좀 두툼하기 때문에 내경은 20cm 되고요. 키는 14cm입니다. 보라색과 빨간색을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색깔은 다양합니다. 보라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등이 있고요. 가격은 36,000원입니다. 하나에 36,000원이에요. 7번과 8번은 라푼제이분입니다. 라푼제이에서 나온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죠. 자, 입구는 17cm 돼요. 17cm 되고 키는 18cm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10만원씩이에요. 자, 7번이고 이 아이는 8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아이의 매력이 다 보이지 않아요. 7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주마마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지금 마리 왕따니네트 모습 같죠? 귀걸이도 선홍빛으로 아주 이쁘게 했고요. 이쪽은 붉은 톤의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붉은 그 장미꽃이 있는 그런 화분 같아 보이고요. 요 나비가 있는 곳이 뒷부분입니다. 자, 가을과 잘 어울리는 구절초가 있네요. 노란 구절초가 있는 요 모습도 가을에는 이렇게 놓는 것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다리는 이렇게 튼실합니다. 물구멍당 5cm 돼요. 자, 이 아이 10만원 7번이고요. 7번은 붉은색을 입었어요. 칼맨 같습니다. 이 칼맨은 판문파탈이죠. 한 남자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을 하게 하는 칼맨의 모습 같아요. 자, 입구도 역시 17cm, 키는 18cm 됩니다. 한 모습, 그 여인의 뒷모습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붉은 리본을 한 붉은 원피스를 입은 칼맨을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붉은 빛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놓으셨으면 붉은 꽃 화분이 돼요. 뒷모습은 이렇게 멋진 나비가 있고요. 붉은 톤이 쉽고 좀 덥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톤으로 화분을 돌려 놓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8번 10만원입니다. 9번 야나분입니다. 이 아이는 농분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키도 16.5cm 사이즈 키가 큰 편이죠. 그리고 아래 볼륨도 좋은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몸 길이는 한 17cm 되고 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내경이 13.5cm 됩니다. 용분치고 입구가 상당히 큰 아이예요. 그래서 대품을 소화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길이도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점잖으면서 화려해요. 그러니까 귀티가 나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한이라는 여기 닉네임 적혀 있습니다. 이런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6만 9천 원인데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립니다. 16, 5만 원 해드릴게요. 어머니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분홍색 아이가 있습니다. 저요 아이들은 이렇게 분홍색에 파란 머리띠를 하고 코끝에 나비가 있는 아이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보라색이죠. 보라색 바탕에 붉은 머리끈을 하고 코끝에 나비가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들은 세트로 준비할게요. 제가 이렇게 좀 분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낱개 준비를 하는데 요 아이는 꼭 세트로 가야 될것 같아요. 마주보고 있어야 될것 같고 색감도 너무 세트로 이쁩니다. 입꼬는 14cm예요. 키는 10cm 됩니다. 이 12만원짜리 두 개에서 24만원인데 2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 10번입니다. 분갈이 철이 들어와서 큰 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분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창분이거나 합식할 수 있는 아이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도 합식이 가능해요. 입구가 크기 때문에 합식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그 철화 대품이 있을 때 신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아이는 그 애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뼈로 길다랗게 태어났습니다. 자, 입구는 24cm 돼요. 24cm. 그리고 이쪽에 면적은 16cm. 제일 좁은 면적도 13cm가 됩니다. 키는 20cm예요. 자, 20cm. 이 아이는 8만원씩입니다. 정면에, 화면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우주에 어떤 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외에는 11번이고요. 12번은 이렇게 그 꼭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다리도 흰색으로, 이렇게 오트밀색으로 너무 아름답고요. 요 결례에 따라서 색감의 변화도 참 아름답습니다. 요 아이는 12번이에요. 자, 13번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라의 눈, 여기 푸른 바다와 사하라의 눈이 있는 듯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8만 원이에요. 11번, 12번, 13번 골라가십시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홍조분인데요. 롱분입니다. 자, 입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창 대품을 심어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 가지를 치고 있는 창이 있다 하면 이런 데 심어서 약간 흘러내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입구는 22cm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창분하고 입구가 똑같죠. 롱분인데도. 자, 이 아이도 22cm고요. 키는 아주 큰데요. 이 밑에가 이렇게 좁아들었고 위에서 넓어졌기 때문에 깊이감은 있어요. 깊이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심어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목대가 좀 너무 길다. 그래서 좀 안에 넣어서 심고 싶다 하면 요 아이가 아주 제격일 것 같아요. 아니면 키가 너무 크다. 그러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요런 키큰 아이가 필요합니다. 제 꾸는 23, 키는 23cm입니다. 대품과 잘 어울리는 우직함, 우아함, 고결함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는 14번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은 듯한 그런 표면이 있는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이런 공법이 유행인가 봐요. 보면은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연결해서 다채로운 모습을 만드는 그런 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4번이에요. 15번입니다. 15번도 이런 모습이에요. 같은 공법인데 색깔과 결이, 무늬의 결이 좀 틀리죠? 이런 모습입니다. 둘다 굉장히 멋있는 그런 포스를 갖고 있어요. 15번입니다. 이번에는 농분입니다. 파란색과 붉은색 농분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장식이 마주 보고 있어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져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낮게 판매합니다. 자, 논문, 예, 파란색은 16번인데요. 요런 모습이에요. 언덕이 마치 서 있는 성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멋있습니다.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 외목대로 자라나는 아이들 너무 껑충 목대만 길면 비기 싫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넣어서 심어주면은 아주 멋질어지거나 늘어지는 아이들 심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키는 23cm. 입구는 11cm인데요. 이 몸통은 좀 넓어서 아이들 뿌리가 많이 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16번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6만 원입니다. 자, 17번은 붉은색인데 조금 더 크네요. 키가 24.5cm 되고요. 입구는 11cm입니다. 키만 더 커요. 역시 똑같은 모습이죠. 말에는 주물럭뿐이어서 공간이 좀 넓어서 뿌리가 장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확보되었고요. 키가 크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심고 싶은 아이들, 캥캉캉 같은 아이들 자구도 안 달면서 막 크게 혼자 크잖아요. 그런 애들 좀 넣어서 심어줘야 이쁘거든요. 그러기 좋고요. 루비레크로스 같이 흘러내리는 아이들 심어줘도 좋습니다. 빨간색은 17번이에요. 역시 6만 원입니다. 자, 전원주택 있는 18번입니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 강도 있어서 낚시도 취미생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들이 있고요. 들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이쪽에는 또 나무도 있어서 한창 운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역시 밑에는 동그랗고 날씬한 몸매, 허리가 잘록하게 올라가다가 입구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입구는 19cm 됩니다. 키는 23cm. 아주 커다란 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청솔 같은 아이 아주 가득 심어서 놓으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5만 원이에요. 신상화분이 또 나왔는데요. 대품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먼저 사이즈는 입구가 22.5cm, 내경은 21cm 되고요. 키는 22cm 됩니다. 키가 22cm로 크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가 다 몸인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다리가 구멍이 퐁퐁퐁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22cm 중에서 한 11cm는 다리고, 12cm 정도는 또 몸통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가 높게 펼쳐져 있고요. 물구멍 엄청 크죠? 한 7, 8cm는 되는 것 같아요. 환기 잘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애쓰셨죠? 그리고 간단한 브로치 같은 액세서리도 하나 달아서 그냥 밋밋하지 않게 몸매는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와인은 35,000원입니다. 19번이에요. 20번입니다.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잘록한 허리를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입구는 12cm, 그리고 키는 21cm 돼요. 하나, 두개 있습니다. 38,000원짜리 두 개에서 76,000원인데, 오늘도 7만원 해드립니다. 붉은 꽃이 있는 아이 하나하고, 노란 꽃이 있는 아이 하나, 이렇게 세트로 가져갑니다. 너무 이쁘죠? 20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